전국 4대 수협 가운데 하나인 거제 수협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40억 원대 부정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한 사업자가 원금과 이자도 내지 않고 있어서 수협은 손실을 보게 생겼는데도 수협 측은 대출 담당자의 실수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제 도심의 한 상가 예정터입니다. 지난해 한 부동산 컨설팅 업자가 상가를 짓겠다며 땅을 매입했지만 잡초만 무성한 채 반년 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제 수협이 1,700여 제곱미터의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건 지난해 11월. 해당 땅을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모두 50억 원으로 감정해 42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땅의 실거래 가격은 36억 원. 거래 가격보다 많은 돈이 대출된 겁니다. 취재진이 한 민간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더니 담보 감정액은 32억 원가량이었습니다. 대출은 통상 감정 금액의 7, 80%선에서 이루어집니다. 보통 낮은 집 같은 경우에는 70% 내지 80% 대출을 해준다. 그렇다면 70%를 봤을 때 24억 5천이 대출 적정 금액이나 42억을 대출해갔다는 건 뭐 두 배 이상 부풀려 가지는 걸로. 이런 데다 거제 수협은 5억 원 이상 담보 대출할 경우 외부 전문 감정을 반드시 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자체 감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직원들도 실제로 실수했고 네. 자체 감정을 해도 되는 줄로 알았지. 그걸 몰랐는 게 아니에요. 규정을 잘 모르니까. 상가 공사는 시작되지도 않았고 거제 수협은 지난 6개월 동안 대출 이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특별감사에 착수한 수협중앙회는 거제 수협이 대출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사실을 지적하고 불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